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몇 번 뭐 부모님 따라서 가기도 하고 뭐 네. 그래, 그런 적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지금 어머니세요? 예, 어머니. 네, 어머니시죠? 예. 근데 어머니도 이런 데 다녀보셨죠? 예. 다녀보시다 보시면 아드님 무당들이 좀 빌어주라 소리 많이 안 하셨어요? 빌어주라. 아, 좀 받을 때. 그죠.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의 친정도 친정이지만 어머니 시댁이 어떻게 보면은 뿌리가 강한 집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내가 조상을 섬기던 집이고 또 한편으로는 선산이 있으면 그 선산에 문지기까지 세웠던 집이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공줄이 많이도 끊어진 형국에다가 근데 우리 아드님을 보면은 머리는 비상이에요. 머리는 비상하시지만 내가 이상하게도 여지껏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내가 뭔가 이뤄놓은 게 딱히 크지는 못하다 그러세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뭔가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땅을 파서라도 뭔가 내 것을 채취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었었던 형국이라 그러세요. 근데 또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선생님도 어디 남 밑에서 일할 사주가 못 된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싫을 수가 있고 저것도 싫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사람한테 굴복하는 것도 힘들 거라 그래요. 흔히 말해 자존심도 있으시고 내 고집도 있으시고 또 내가 이거다 싶으면은 이걸로 파고 들어야 되는 외골수적인 성향도 있는 분이라 그러시거든요.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아, 저는 아직 그 결혼을 아직까지 못 해가지고 언제 할 수 있는지 언제쯤 가능한 건지 그 부분하고 근데 제가 오히려 여쭙고 싶은 게 예. 사람을 만나기는 하세요? 어떤 여성분? 네. 뭐 딱히 뭐 이렇게 사귀고 하는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오히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예, 예. 결혼을 누구랑 하죠? 여자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이렇게 깊게 사귀는 여성분이 없고 결혼하면 실패했다 그 얘기 아예 그 옛날에 2003년도 17년 전 17년 전 18년 전에 예. 그때 한번 했다가 또 이혼을 하고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선생님이 새롭게 또 한번 내가 가정을 꾸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예. 결혼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상하게 제가 선생님한테 그걸 여쭈는 이유가 뭐냐면 예. 선생님이 과거는 과거예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을 둘러봤을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예. 그것도 없으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생님이 뭔가 나의 기준점이 있으세요. 예. 근데 그 기준점을 낮출 생각도 없으시잖아. 그리고 또 하나 예. 이 기준점이 높아지면 높아지지 또 낮아질 일이 없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내 눈에 차는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많이 절제가 되고 있는 형국이라 그래요. 그렇다 보니 옛날처럼 사주단자 보내가지고 서로 마음에 사주가 잘 맞으니 결혼하라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요즘은 사람이 만나야 되고 사람이 서로 정을 쌓아가면서 그래 이제 니캉내캉 살자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사람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모자랐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눈을 낮추란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한테 왜 낮추라고 해도 낮출 분도 아니야. 근데 다만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어중간하면 조금 깊게 들어가 봐요. 어중간하면 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말이 뭐냐? 예. 아, 이 사람이 내 기준에 못 미쳐. 바로 빠이빠이 하지 말고. 아, 예. 왜? 사람이라 선생님 그렇잖아요. 한번 만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알아. 예. 두 번, 세 번 만나보고 또 함께 시간도 지내봐야 예. 이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판다름 하실 시간을 조금만 길게 가지시라 그래요. 아, 한 사람에 대해서? 네. 예, 뭐 한 번 내지 두 번 만나니까 수고 끝나지 말고. 옛날에 비해서 선생님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 우린 구시대잖아 우린 구세대잖아 이게 아니라 예. 그 구세대인 분들도 요즘 시대에 많이 녹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팔청춘이 하는 사랑을 꿈꾸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저는 이래요 저래요 참고 사는 시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방식을 선생님이 바꾸실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올해 선생님이 8월, 9월 달 들어가시면서 내가 약간의 문서에 따른 변화의 수가 일적으로 따를 거라 그래요. 지금 8월? 일을 하세요. 아, 이 무슨 일 하세요? 지금 나가면 좀 그냥 공무원입니다. 예. 네. 예. 근데 8, 9월 달에 약간 예. 이 일적으로 문서의 변화가 따를 거라 그래요. 8, 9월 달에? 네. 예. 근데 이게 직장과 직장을 하는 이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내부에서 조금은 자리에 대한 변동이 조금은 따르실 거라 그래요. 근데 이게 선생님한테 좋게 흘러가는 꼴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변화가 혹시라도 오실 때 선생님이 아우 그냥 안 갈래 이러지 마시고 꼭 옮기세요. 아, 그때 무슨 변화가 있을 때 네. 내가 아, 뭐 그냥 지금 여기 있으려는다 이게 아니고 네. 그냥 옮기는 게 저한테 더 이롭다는 말씀. 네. 더 이롭게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의외로 내근직보다는 내가 외근직으로 가셔야 되는 게 훨씬 맞기는 한데 아 외근직입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외근직에서 선생님이 더 길을 필 일이 있겠다 그래요 흔히 말해 선생님이 내가 완전한 승진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승진 비스무리하게 옮겨질 일이 있어요 아그 좋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궁금한 거 제가 저는 이제 궁금한 거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왔거든요 아까 처음에 결혼이 네. 제일 문제가 뭐니 네. 하고 제가 걱정인 게 결혼이 문제고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이야기한 그 승진 문제 이 승진이 이제 어떻게 내년에 아니면 올해라도 무슨 어떤 그러니까 올해 승진 비스무리하게 올라가요 근데 확정이 되는 거는 내년이 맞으세요 내년 후년 내년 후년이면 내년 후년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2년이 내년이고 22년과 23년이 길이에요 선생님한테 네. 승진이 될 수가 네. 올해 변화가 따르면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밑밥을 깔아주는 꼴이에요 그게 또 도움이 돼서 선생님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요번에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옮김이 길하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아유 뭐 가기 싫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가시라고 하잖아요 예, 예. 오늘 고민 끝이네? 다 말했네, 내가. 아, 근데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네. 근데 결혼이 이제 저는 네. 또, 그것도 참, 지금 이 나이 동안 간까지. 선생님, 이제 미안해요. 내가 어린 게 싸가지 없게 한마디만 할게. 네. 선생님, 완벽한 사람 없어. 네. 서로 맞춰가고 채워가는 거지. 예. 네. 대단하시네. 저는, 그, 이제 그,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이 그 맞는 것 같아요. 예, 기준이, 그, 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더 이상 자꾸 안 내려가요. 그래서 낮춰야 되는데, 이 저도 낮춰야 된다 하는 걸 알면서도 한번 실패를 한번 해보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그 기준에서 좀 자꾸 안 내려가는 것 같고 선생님 마음이고 나는데 이 말에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망가뜨려 보셨잖아요. 아, 예, 옛날에 예, 네, 그죠. 아, 그게 안 그래. 근데 아, 망가뜨려 보셨기 때문에 새롭게 내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할 때는 당연히 노심초사해요. 예. 근데 망가뜨려 본 사람은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사람이니까. 네, 네, 네. 겁내지 마세요. 오히려 선생님의 그 겁먹는 마음이 자꾸만 뭔가 이 기준점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다만 겁내지 마시고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기준점에 맞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볼 거 아쉽지 두 번 보고 세 번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으세요. 아, 어떤 맞선 자리라든지 아니면 네. 누가 추천으로 이렇게 소개를 네. 만난 자리에서 한 예, 번에 판단하려고 하지 한 마시고 한 번 내지 두 번에 판단하지 말고 네. 그분을 한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계속 만나보세요. 그래야지 선생님도 판단을 쓰기가 판결을 판단을 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예. 근데 올해 선생님 늦가을이 지나기 전이라 그래요. 예. 붉어진 잎이 파스스 떨어질 때라 그래요. 늦가을이 지날 무렵 예. 그때 귀인 따라 들어요 아 귀인도 들고 귀인이 여자지 예, 귀인도 예. 들고 그 다음에 저 아까 그 무슨 자리 그 그게 이제 승진에 그 할 수 있는 밑바닥을 네.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요런 이동수가 생겼는데 제가 아이 뭐 안 가란다 하고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건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느낀다 하더라도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들 선산이 있어요.
선산이 조상들 묘 묻어놓은 산이 있어요? 네? 조상들 묻어놓은 산이 있냐고 물어본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뭐 본가에 말입니까? 여기 본가에 본가에 원래 있지 않았었어요? 네? 원래는 원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쪽에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버지 쪽에 없어요. 모릅니까? 없어요. 아 원래 있던 집이래요, 어머니. 아 이때 이때 아 원래 있었는가? 나 그럼 모르겠다. 시집 오가지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근데 선산이 있던 집인데 그 선산이 없어졌다 그래. 아 없어졌다. 네. 그러니까 선산 문지기까지 있던 집인데 그 문지기가 지금 붕 뜬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자식이 어머니 사람이 안 붙는 이유가 선산이 있었는데 그 조상들이 거기에 얌전히 그 집을 지키면서 묻혀 있어야 되는데 다 파멸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다 보니 이 운이라는 게 복이라는 게 자손한테 못 내려오는 꼴이에요. 그렇다 보니 자손이 뭔가 내 거를 딱 해서 가장 효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머니. 가정을 꾸리고 편안하게 지내는 거. 근데 자꾸만 그 운이 어그러지는 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집이. 자손이. 네. 근데 뭐 어머니네는 굿이 맥히고 뭐가 맥히고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제가 알고 계시라고 얘기는 드리는 거예요. 누굴 탓하고 써. 윗대를 탓해야지. 야, 개헌 인연은 있습니까? 그건 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까 방금 다 이야기했고, 네. 그럼 그분이 올해 늦가을에 나올 그 하신다는 그분이 네. 그 선생님한테 귀인으로 따라드니까 서로 연결고리가 큰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제가 잘 하면은 충분히 잘 되실 수 있죠. 그것까지 이제 결혼까지도 그럼 될 수 있는 분일 수도 있다. 네. 이 여자가 나이가 많아요. 예. 예. 51살이다. 아유 어머니 51살이면 아직 적은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머니 60대 70대에도 어머니 결혼해. 아유, 근데 나는 2세가 보고 싶어. 근데 그거는 좀 힘들어요. 네? 그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2세가 있었으면 싶어가지고. 그거는 힘들어요 어머니. 네. 그럼 그냥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입양이라는 좋은 것도 있으니까 마음 내키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괜찮으시죠? 시험관 애기도 좀 힘들어요. 그런 거는 가능하죠. 의학의 힘을 빌리는 거는 가능하고.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네, 물어봐도 됩니까? 어느 게 물어보고 싶어요? 좀 봐주랍니까? 그렇게는 저희가 안 봐요, 어머니. 아, 그럼 떼야 돼. 네. 그럼 떼야 되는데.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아, 그래요. 궁금한 거. 아, 나 제일 이게 제일 지금 제일 들어가고 내가 뭐 하는 뭐 좀 그것도 이 우리는 나이가 할배도 85. 나는 78, 86이 다 됐어. 그런데 손자가 야가 결혼 안 해. 아, 없으니까, 아, 없다. 작은 아들 자태에서 이제 둔화 났어, 둔화. 났는데. 그래도 이 장기 불구하고 내가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살아질란가, 비겁지. 아유, 어머니. 사람의 명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곤 하지만, 요즘은 하도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어머니 갈 사람도 안 가. 근데 어머니 충분히 며느라기 봐서, 그 며느라기가 어머니 효도하는 거 보고 가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할아버지가 불쌍해. 나가 85인데 손주 올게 봤다 올게. 오래. 그러니까 아까 그러죠 어머니. 그 선산 지기가 없어지니까 선산이 다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복이 안 내려오지.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랬지 그지. 어머니는 좀 오래 가시겠네요. 어머니 병 기세요. 아버지도. 아버지도 골고리 100까지 가요. 어디서 준다. 선생님이 돈 많이 벌어야 돼. 근데 오히려 드는 그 여자분도 올해 가을 넘어가면서 드는 여자분도 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지금까지 어떤 맞선 자리라든지 제가 만나왔던 분들은 어떤 아닌 분들이니? 뭐 마음에 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솔직히? 그 요 앞에 요 앞에 잠시 만났던 분은 잠시 마음에 들었는데. 뭐 한 세 번째 만나고 네 번째 만날 때 아마 갑자기 좀 만나면 좀 이해가기 힘들다면서 이렇게 메시지가 그러니까 연이 아닌 거야.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예. 완전 가을에. 네. 그다음에 자리도 변동이 있으시고 그것도. 그러면 이게 이 자리에서 다 다른 자리로 말. 네. 옮기는 거. 직장이 옮기는 게 아니고 부서 이동 격으로. 외근직이도 맞다 하시네. 만약에 그게 외근직이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8, 9월 달 그때 그게 뭐 내근직으로 뭐 옮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옮길 거예요. 네. 아, 그래도 혹시나 그게 승진이. 그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사장님!